안녕하세요. 저희는 늘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찬양으로 표현하는 꽃신과 디딤돌입니다. 꽃신은 제가 피아노를 맡고 있는데요. 제가 꽃신이고 이 베이스를 맡고 있는 윤종구 씨가 디딤돌인데요. 설명하자면 모든 음악에 베이스가 기초가 되듯이 신앙에 있어서도 디딤돌이 돼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음악적으로 디딤돌을 딛고 음악적으로 화성도 입히고 멜로디도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제가 그 위에 꽃을 피우는 그런 꽃신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저희 팀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영아 누나와 대중가요 세션을 한 15년 정도 함께 했었는데요. 7년 전부터 역삼동에 위치한 청운교회에서 찬양팀 나홀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둘만의 찬양 앨범을 준비하는 게 어떨까 제가 먼저 제안을 했었는데 누나가 흔쾌히 생각을 하고 이번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같이 너는 와서 연주만 해라. 그리고 일단 시작하자. 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라는 곡은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세요 라고 한다면 아마 모두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실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을 담아서 내용을 써갔거든요. 그래서 편곡 느낌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 무한한 그 많은 사랑을 담으려고 좀 아름답고 풍성하고 서정적인 그런 내용으로 편곡을 했고요. 그리고 이 곡을 불러준 보컬 이혜원 씨는 서울대 국악과를 나왔고요. 거문고를 전공했어요. 그런데 이제 재즈 보컬로 다시 거듭나셔서 제 노래를 불러줬는데 굉장히 중저음이 좋은 가수예요. 그리고 옛날 저와 같이 노차사 활동을 하던 친구인데 그때도 제 곡을 노차사 4집에 있는 타이틀곡 무소의 꿀처럼 혼자서 가라 라는 노래를 잘 해석해주고 잘 불러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셨던 그런 가수입니다. 네, 한 걸음 더 이 곡은요. 누구나 아마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굉장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만나는데 저 또한 그랬고요. 하지만 계속 한 해, 두 해 하나님을 계속 만나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관성적으로 하나님을 습관처럼 만나고 있지 않나. 그 뜨거움, 열정은 다 사라지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죠. 그렇게 정체하거나 후퇴하는 게 싫어서 미약해도 좋으니까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께 날마다 조금씩 다가가고 싶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곡이거든요. 그래서 정체될 때는 조금 정적인 감도 흐르지만 한 걸음 더 나가고자 할 때 이런 후렴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힘차하고 합창도 좀 더해지고 그런 편곡으로 곡을 편곡해봤는데요. 이 곡은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 에서 같이 보컬을 맡아줬던 이혜원 씨가 역시 불러줬습니다. 십자가 예수 나의 왕. 이 곡은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시는 내용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울었어요. 많이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곡을 썼는데요.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길었을까, 얼마나 끝이 없는 길처럼 느껴지셨을까,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극적이고 뮤지컬 같은 그런 느낌으로 편곡을 하려고 애를 썼고요. 이 곡을 불러준 이현주 양은 저와 지금 같이 나우 찬양팀을 섬기고 있는 지체인데요. 그 친구 역시 뮤지컬을 지금 하고 있는 친구예요. 많은 뮤지컬에서 주연도 맡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라서 굉장히 제 의도를 잘 파악하고 극적으로 잘 소화해 주어서 좋은 곡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내게 노래하라 하시네. 이 곡은 저희 앨범에서 저희 멤버 둘의 얘기예요. 그 얘기를 그대로 담고 있는데요.
저희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저희 찬양할 자격이 있을까?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있을까? 몇 번 되물었어요. 그런데 모세여처럼 저희 너무 부족한데 주님께서 저희에게 소명을 주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냥 망설임 없이 저희 앨범 작업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는 그 저희의 부족함과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희에게 감당을 하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곡을 불러준 두 분은 남녀분이신데요. 두 분 다 강성호 씨, 서현실 씨 다 저희 나우 찬양팀에서 같이 섬기고 있는 지체들이에요. 이 두 사람의 목소리는 굉장히 서로 달라요. 그런데도 오히려 이 대비되는 이 목소리가 서로 잘 조화를 이루면서 더 저희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저희 멤버 두 명도 서로 굉장히 성격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재능도 굉장히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서고 싶은 그것을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주변에서 계속 들리는 단어, 힐링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들려오잖아요.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심적으로도 많이 사람들이 힘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이 앨범을 만들면서 스스로 치유받았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많이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한 분이라도 치유받고 영원히 위로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희 작업했는데요. 그리고 이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꽃신과 디딤돌 1집 한 걸음 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